네이발의 반창고, 입속 유산균입니다. 프로락사는 유산균의 종주국인 덴마크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고, 또한 특유의 물성으로 그 어떤 제품보다 구강 내에 장시간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락산과 같은 유산균은 유익균의 한 종류로서 유익균의 양을 늘려 병원균의 양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잇몸병 등 직관질환뿐만 아니라 특정 병원균의 대사활동으로 생기는 구취, 그리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구내염에는 아주 효과가 뛰어나고요. 게다가 치과 치료 전후로 생기는 구강 내 상처라든가 일상생활하면서 생기는 입안의 상처 치유에도 눈에 띄는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구강 유산균, 특히 프로락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철 전문의 치과의사 김진리 본장입니다. 현재 서울 샤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치과의사가 된 지 올해로 만으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치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는 크게 두 가지 질병으로 내원하십니다. 첫째는 충치, 둘째는 잇몸병인데요. 두 질환의 공통된 원인은 구강 내에 서식하는 세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규명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제거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종래의 치과 치료법은 세균에 의해 이미 생성된 충치나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구강 내에 여전히 많은 세균이 남아있다면 충치나 잇몸병은 쉽게 재발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계적인 치료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인 것이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구강 유산균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강 내 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입속에는 약 700여 종의 이상의 세균이 1억 마리 이상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세균이 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아니고요. 병원균 외에도 중립균, 유익균 등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특정 환경에서 그 균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병원균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질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 병원균은 비단 구강 내 질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여 여러 전신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강 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프로락산과 같은 유산균은 유익균의 한 종류로서 유익균의 양을 늘려 병원균의 양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치과 치료법 외에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제나 구강세정제는 병원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죽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등을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내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구강 유산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약 63개국에서 이미 구강 유산균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회사에서 구강 유산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프로락사는 유산균의 종주국인 덴마크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고 또한 특유의 물성으로 그 어떤 제품보다 구강 내에 장시간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잇몸병 등 치과질환뿐만 아니라 특정 병원균의 대사활동으로 생기는 구취, 그리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구내염에는 아주 효과가 뛰어나고요. 게다가 치과 치료 전후로 생기는 구강 내 상처라든가 일상생활하면서 생기는 입안의 상처 치유에도 눈에 띄는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구강 유산균, 특히 프로락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강력한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 때문에 면역 체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치, 잇몸병 등과 같은 치과 질환 발생도 증가하고요. 또한 구강 점막염으로 인해서 입안이 많이 헐어 있다 보니
양치를 충분히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불편감을 딱히 해소할 만한 방법이 없어 고민하시던 분당 서울대병원 방가순 종양학과 교수님들이 프로락산을 사용해보시고 놀랄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알만으로도 구대염 발생이 현저히 줄었고요. 이미 과하게 발생된 경우에도 질병의 진행이 멈추고 치료 효과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금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구치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또한 구강 내 세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에 서식하는 병원균이 내뿜는 황화물이 입냄새의 원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심적 요인과 커피 등과 같은 현대인들이 과도하게 섭취하는 카페인으로 인해서 구강 건조증이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침에 의한 자정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 더 많이 증식하면서 구취 환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구취는 빗솔질이나 구강세정제 사용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건강한 구강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에게 청결한 구강관리와 더불어 구강유산균 섭취를 하게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치료는 예방입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구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예방은 남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결한 양치질과 병원균의 양을 줄여주는 구강유산균 섭취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유산균의 종주국인 덴마크에서 특허받은 프로락산은 1억 마리가 넘는 유익균 수와 강력한 큐팅 효과로 인한 탁월한 구강의 정착률 그리고 사용된 두 균주의 상부적인 작용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어 있는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양치하신 뒤 입안에서 프로락산을 녹여 먹는 간단한 습관으로 꼭 구강 건강을 잘 챙기시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락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프로락산은 내 입안의 반창고?